그러면 반도체가 신소재입니다. 자,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반도체 하면 이제 떠올려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원소를, 원소들이 약 한 110종 정도 되는데, 그 원소를 크게 나누면 몇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몇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까? 크게는 두 종류로 쪼개볼 수가 있어. 뭐와 뭐? 금속과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들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비금속 중에서는 금속이랑 좀 특성이 비슷한 애들이 좀 있어요.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뭐 붕소라거나 아니면은 뭐 규속 아니면 점화니온 뭐 이런 친구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금속은 아니지만 금속과 특성이 비슷한 애들을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칭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도체와 부도체. 도체와 부도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명칭 정리를 해봐야 돼요. 도체가 뭐야? 그렇지. 전기 전송성 있는 물질. 오, 대박. 수책하고 오죠. 띡띡띡. 다녀오쇼.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도체라는 건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 그럼 이렇게 지칭을 하지요. 그럼 왜 도체는 전류가 흐르고, 반가워. 아까 25분 누가 25분? 아, 그래? 누가 신우? 우리가 다 함께 태진이가 언제 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있었지. 아, 내가 제일 머네. 아쉽네. 자, 그래서 또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도체는 왜 그렇고 도체는 전기성이 있는데, 그럼 왜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는 거지. 자, 여러분 중3 때 뭐 했냐면 전기와 자기 할 때 도체에는 우리가 뭐가 많다라고 배웠어.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 세 가지 있잖아. 전자. 전자. 핵. 아, 원자 핵 중에서 쪼개보면, 원자를 쪼개면 뭐가 뭐?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있어, 중성자. 도체는 그 중에 뭐가 많아? 전자들이 많아. 전자들이 많아요. 왜 전자가 많냐? 그건 이제 원자 구조 때문에 그런데, 내부에 이제 차곡차곡 전자를 모아줍니다. 그래서 뭐가 많냐면, 자유전자라는 게 꽤 많아. 자유전자. 자유전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기가 이동을 하는 거, 전류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반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이 없어. 그럼 왜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고 많이 부족하냐 라는 걸 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뭘 정리하냐?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는 거야. 에너지 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에너지 준이가 뭐냐?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전자가 돌죠. 전자가 뱅글뱅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 전자가 제일 안쪽 궤도에서 가장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우리가 배웠었지? 그 상태를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자, 바닥 상태라고 지칭을 했었어. 배운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어가면서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있죠. 1단원에서 스펙트럼, 선스펙트럼 얘기하면서, 왜 그럼 선스펙트럼을 타느냐? 이 전자가 밖으로 나가면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이동하면 에너지를 흡수했어 방출했어. 기억의 전원으로 날아갔군. 이건 슬픈. 자, 봐봐. 둘 사이에는 전자기력이 작용을 하잖아. 그치? 어? 그쵸? 그럼 여기서 탈출을 하려면
이 전자가 원자핵으로 탈출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에너지 없어도 돼?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응? 그렇게 되더라. 따라서 얘가 요렇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한다 라는 거지. 반대로 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 궤도로 들어오려고 한다. 안쪽 궤도로. 화살표를 빨강으로 해야 되는데 흰색으로 해버렸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때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이때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요. 다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자, 에너지를 뭐에? 방출하면서 들어오죠. 그쵸? 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 왜 다들 막 굉장히 새로운 걸 본다는 표정입니까, 지금? 다 아는 거잖아? 아니었던 겁니까? 응? 다 배웠잖아. 왜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 어? 기억나죠? 빨리 기억난다 해, 빨리. 빨리 기억난다 해. 빨리! 그건 잠시 접어두시고 이따가 이따 보시고. 자, 그래서 나갈 때 에너지 흡수를 하고 들어올 때 에너지 방출을 한다. 그래서 나갈 땐 흡수 스펙트럼, 들어올 땐 방출 스펙트럼 이 얘기를 했었어. 응? 그쵸? 근데 자, 이 전자들은 일정한 궤도를 돌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전자 위치할 수 있어 없어? 요 사이에는 없어요. 전자 위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없어요. 여긴 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정한 에너지의 그런 파장의 이런 궤도를 가진다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요렇게 될 때, 요렇게 에너지 준위를 전자가 나타낼 때, 자, 안에서 밖으로 가려면 에너지 흡수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게 중요해. 에너지 흡수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자,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원자핵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원자핵이 나란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들이 각자 뭘 가지겠어? 이러한 에너지 궤도를 가지겠지. 그쵸? 에너지 궤도를 가지겠지. 이건 이제 원자핵 하나에 대한 얘기였잖아. 하나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를 갖다 가질 거야. 가지고, 얘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가지겠지. 얘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생겨? 이 전자의 궤도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지. 그쵸?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이 겹쳐진 부분들을 이으면 점점 두꺼운 뭐가 되겠어? 선이 생기겠죠? 두꺼운 선이 생기겠지. 응? 요 선 생길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겹쳐내는 거야. 동그라미가 겹쳐져 있으면 동그라미 이 궤도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여기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하나의 선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해돼? 어? 알겠죠? 응? 얘들아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럽니까? 내가 지금 주말에 불렀다 우리 시리아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아, 올 때 왜 이렇게 팍팍해, 느낌이. 그러지 마. 혜진아, 괜찮은 거지? 아직 잠이 덜 깼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래 보여서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지, 요거. 요 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각각의 이 띠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에너지 띠라고. 에너지의 띠. 왜냐면 여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 전자들이 배치된 이 공간을 에너지 띠라고 부르고요. 그때 요 사이에 있는 띠와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의 사이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띠 간격이라고 불러.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때. 그러면 전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쭉 가다가 어느 선까지 가능하냐면 무한대의 궤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한대 교열을 봤더니 여기서 무관하게 먼 데가 아니라 어느 특정 지점으로 이렇게 점점 몰려. 에너지의 띠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좁아지거든. 좁아지면서 하나의 어떤 지점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무한대의 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한대의 띠이다. 근데 이 무한대의 띠가 하나 있다고 하면 무한대의 띠가 하나 있다고 하면 요때 요 띠를 뭐라고 하냐면 요 띠를 뭐라고 하느냐, 제일 바깥쪽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요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에너지 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에너지 띠 가전자 띠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전자 띠, 가전자 띠라고 부르고 그 위에 이제 하나의 선이 더 있는데 하나의 선이 더 있어. 여기를 이제 뭐라고 명칭하냐, 여기는 전도 띠라고 해요. 전도 띠. 이렇게 이제 띠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중요한 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가전자 띠와 전도 띠의 이 사이 때문에 도체와 부도체가 나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반도체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전도 띠의 역할은 뭐냐? 이 전도 띠의 역할은 1위로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1위로 가전자 띠에서 전도 띠를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이 이동을 하는 순간, 그럼 뭐가 되냐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이동하기 쉽겠어? 멀리 있는 게 이동하기 쉽겠어? 둘 사이는 가까운 게 좋을까? 먼 게 좋을까? 여기서 옆으로 이동하려면 가까운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가까운 거, 거기에서 이제 도체와 부도체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 보자면, 자, 조금만 위에 그릴게요. 자, 도체와 부도체. 무슨 차이냐? 잠시 분수를 내려놓고 마음에 드는 거 두 개를 꺼냅니다. 그래서 먼저 도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가전자띠예요. 이게 가전자띠고, 그럴 때 전도띠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바로 위에 이렇게 형성이 돼요. 바로 위에서 만들어져. 우와. 자, 이게 뭐냐? 이게 전도띠입니다. 전도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그러면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 넓어, 없어? 거의 없는 거야, 지금.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보니까, 자,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넘어갈 때, 전자가 여기서 넘어갈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까? 조금 필요할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까? 조금 필요할까? 간격이 좁으니까 움직이기 쉽겠어? 어렵겠어? 조금 필요하겠죠? 움직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전류가 흐르기 쉽다. 쉽다라는 겁니다. 전류 흐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 이제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 도체고요. 그럼 부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부도체는 가전자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가전자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가전자띠가 있을 때 전도띠는 어디 형성이 되느냐? 저 멀리 위에 형성이 돼요. 여기에 형성돼요. 여기가 전도 띠가 위치하게 됩니다. 전도 띠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간격 사이가 어때? 굉장히 넓죠? 띠 간격이 넓다 보니까 여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넘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기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도체가 언제 전기를 띠게 되지? 부도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뭘 했을 때?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서 넘겼을 때는 전류를 흐르게 만들잖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였지? 뭘 공급함으로써?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었어. 그게 뭐야? 바로 여러분이 중3에 배운 마찰 전기라는 거지. 마찰 전기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야. 넘겨주는 거지. 이게 이제 뭐다? 부도체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기 쉬워요.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유리나 나무나 이런 거. 알겠어요? 어?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어이, 뒤에 두 분. 집중을 해, 집중을. 어? 알겠죠? 자, 그러면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 반도체는 이 둘의 딱 중간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중간 단계에 있다. 그래서 가전자띠가 요게 위치를 하면 미안해. 자, 가전자띠가 있으면 여기 있을 때 전도띠가 어디 형성이 되느냐? 도체는 너무 가까웠고 부도체는 너무 멀었던 거지. 딱 한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에 전도띠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딱 이제 힘, 에너지도 딱 어느 정도냐면 한 중간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류가 흐르기 쉬울까 어려울까? 이때는 딱 중간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조건. 특정 조건에서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른다.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얘는 전류가 굉장히 잘 흘러. 근데 얘는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반도체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먼저 그럼 볼 게 뭐냐.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특정 조건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지. 특정 조건이라는 게. 특정 조건이 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간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평소엔 잘 흐르지 않아. 근데 여기다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항을 이렇게 낮춰준다던가 하는 그런 특정 조건에서는 전류 굉장히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체는 건드리기만 흘려버려. 자극만 주면 바로바로 흐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면 무조건 흐르고 얘는 건드리면 무조건 안 흘러. 아무리 건드려도 흐르지 않아. 하지만 얘는 어떤 조건에서 흐르고 어떤 조건에서 흐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신호의 분별이 가능한 거지. 어떤 특정 두 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 신호에서는 흐르지 않는데 이 신호에서는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0과 1의 디지털 신호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는 무조건 흐르고 얘는 무조건 안 흐르고 얘는 특정 조건에서 흐르고. 그러니까 0의 신호를 주면 안 흐르는데 1의 신호를 주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 안 될까? 가능하겠죠. 그치? 그게 이제 가능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러한 걸 이용을 해서 요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뭘 만드느냐? 드디어 뭘 생산을 한다. 자,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더라. 이게 반도체의 특성인데 반도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원소가 뭐라고 그랬어? 규소, 실리콘이라고 했잖아요. 어? 이러한 규소, 근데 몇 조 원소야, 규소는? 규소는 몇 조 원소인가요? 3조. 아니에요. 3조가 아니에요. 4. 4? 아니에요. 5. 계속 가봐. 3부터 12까지는 다 금속 원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13. 13. 좀 더? 14. 그렇지, 14조입니다. 반도체는 어디 있는 거야? 14조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어. 14조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거는 뭐냐? 반도체라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어.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뭘로만 14조 원소로만 만들어진 게 바로 순수 반도체예요. 14조 원소로만 만들어진 게 순수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는 어떤 원료소, 여기 이제 쓰이는 원소는 규소나 혹은 규소 밑에 있는 저만인과 같은 이런 원소들을 사용을 해요.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특정 조건은 뭐냐면, 이따가 여러분이 뒤에 가서 뭘 배울 건데, 초전도체를 배울 건데, 초전도체. 이 순수반도체의 원리는 뭘 만들었었냐면, 얘는 초전도체를 만들었었어. 초전도체. 초전도체라는 게 뭐냐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춰. 얘가 저항이 뒤지게 심하거든? 저항이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온도를 쫙 낮추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초전도체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감소하다 어느 순간 0이 된 지점 딱 0이 돼버려. 저항이, 여기가 저항이고 이거 온도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저항이 감소하다가 0으로 딱 떨어진 지점이 생겨요.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의 0값이 돼버리는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 저항이 0이지. 그럼 전류가 잘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잘 흐를까 안 흐를까? 저항이 0이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저항이라는 건 방해하는 힘이잖아. 그쵸? 그럼 저항이 0이라는 얘기,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요 지점부터는 뭐가?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지. 전류가 엄청나게 잘 흐를 수가 있는 거야. 이 순수 반도체는 바로 이 초전도체 현상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뭘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 아까 얘기한 특정 조건이 그런 거야. 바로 온도 조건이 되는 거지. 온도를 낮추게 되면 초전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초전도체 기술의 핵심은 뭐냐? 여기는 온도인데, 이 온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야.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굉장히 낮은 온도. 영하 한 100도 정도? 80도, 100도 이 이상 넘어가야 갑자기 이제 딱 하고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 기술의 핵심이 뭐냐? 이 초전도체를 일으키는 이 온도, 이 임계온도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요 지점, 이걸 조금이라도 앞으로 올리는 거. 온도를 내릴 수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온도를 낮추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그 기술력이 필요하겠지. 그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드디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 이제 뭐가 생겨? 전류가 흐를 때 전류 주변으로 뭐가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뭐 자기부상열차라던가 이런 원리가 여기 적용이 되는 거지. 자기부상열차 혹은 이제 이것도 이제 광통신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뭐 있어? 초전도체는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외부 자기장 이용해서 이제 뭐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제 자기장 이용해서 이제 뭐 자기부상 열차 써놔야죠. 혹은 이제 우리 그 자기장 이용하는 MRI 같은, 보통 이런데 사용하는 게 바로 초전도체.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이렇게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아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순수 반도체는 유일한, 그러니까 only 14종만 써서 만드는 게 순수 반도체라면, 이제 두 번째 반도체는 뭐냐면 도핑이라는 게 있어요. 도핑. 도핑한 뭐가 떠오릅니까? 도핑한 떠오르는 거. 그 약물? 약물 검사가 보통 이제 도핑 테스트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한 도핑은 뭐냐면 불순물을 섞는 거야. 아까
순수한 소체는 14족 원소만을 써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지.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야. 여기 그냥 불순물이 겁나 나쁜 게 아니라 이때 불순물은 보통 13족이나 15족 원소를 써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따라 이제 13족을 쓰느냐 15족을 쓰느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 P형과 N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P형은 주로 이제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얘는 13족 원소를 쓰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13족 원소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붕소라던가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거 쓰게 되고 N형은 이제 15족 원소를 쓰는데 15족 원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인이랑 뭐 비소 뭐 이런 거 사용을 합니다. 비소 맞나? 비소일 거야 아마. 비소 갑자기 죽일 거 생각이 안 났어. 자 이런 걸 씁니다. 써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P형과 N형인데 자 그럼 P형 반도체는 어떤 원리냐 여기는 뭘 쓰냐면 양공이라는 걸 쓰고 양공 이제 플러스를 띄는 거야. 양공이고 그 다음에 N형은 자유전자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최각에 있는 전자가 얘는 다섯 개고 얘는 세 개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조금 더 많아서 최각에 있는 전자를 활용해서 자유전자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공을 쓰고 자유전자를 쓴다. 그러니까 여기 P형, N형의 명칭도 뭐냐면 얘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플러스 이건 네거티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P형과 N형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디 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183 지금 하고 있는 거야. 183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 자 먼저 이제 N형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많잖아. 자유전자 많잖아. 그러면 이 반도체에서 뭘 이용하는 거냐면 여기 전도띠 밑에 보면은 뭘 깔아주냐 여기에다가 자유전자 여기 쫙 깔아주는 거야. N형 반도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채워줘. 그럼 띠 간격이 어떻게 돼? 띠 간격이 어떻게 될까? 전도띠가 두꺼워지니까 띠 간격이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도체의 특성과 비슷해지는 거고 거기에 반해 그러면 P형 P형은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냐? 여기 이제 양공을 여기다 채우는 거야. 양공을 이쪽에다 채워요. 가전자 띠의 두께를 넓혀주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 간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P형과 N형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양공이라는 것에 잘 모르니까 양공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양공인데 이제 플러스 성질을 띠는 공 비어있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비어있는 부분이다 라는 뜻인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양공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공백이 있어. 공백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 이 비어있는 공간에는 뭐가 채워져 있느냐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채워져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지금 현재 성질이 뭐냐 중성을 띄고 있어. 여기도 중성이야. 중성을 띄고 있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림이 펼쳐지느냐 자 여기 있는 비어있는 이 구멍은 움직이지 않아요. 비어있는 구멍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이제 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한번 이동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이동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을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아까 이 비어있는 공간이랑 전자가 채워진 부분이 뭐였다? 아까 중성이었잖아? 중성이죠? 중성이었어, 중성. 다시 중성이 된다면 지금 이쪽은 뭐가 빠졌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지금 빈 공간이 됐죠. 여기 빈 공간이 됐지. 근데 아까 전자가 채워진 게 중성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전자 없어졌으니까 무슨 성질을 띠게 될까? 양전. 그렇지, 양전을 띠게 됩니다.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아까 중성이었잖아. 아니, 지금 여기가 중성이잖아요. 아까는 그럼 뭐였다? 비어있는 공간일 때는 양전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전 안에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누가 움직인 거냐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근데 전자가 이동을 함으로써, 전자가 이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플러스의 성질을 띠게 되고, 마치 어떻게 된 거야? 이 전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전자가 가만히 있다를 가정을 한다면, 양공이 이동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달리고 있으면, 차를 타고 달리면, 옆에 가로수가 원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차를 타고 앞으로 가니까 기준은 나잖아. 마치 가로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양공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지나가는데, 가로수는 뒤로 갔죠. 양공과 전자의 이동은 서로 어떤 방향이야? 양공과 전자는 서로 반대로 이동을 하죠. 그치?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자, 원래 플러스였던 데서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 그치? 그럼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을 하는 거고,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 순수 반도체와 도핑이 된 이 두 가지 반도체로 나뉘게 되더라. 그리고 이 도핑된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절대 그냥 두지 않았어. 이 반도체는 절대 그냥 두지 않아. 그냥 두면 아깝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 붙여. 네, 붙입니다. 반도체를 붙였어. 제가 이제 붙여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볼게요. 이제 필요한 건 요 옆이니까 이쪽만 지울게. 참고해서 봐야 되니까 이쪽만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P형과 N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두 개를 붙여봤어. 자, P와 N을 한번 붙여본 거지. P와 N을 붙여가지고 합체를 시켰어. P와 N을 붙인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요거를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다이오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했는데, 이 다이오드가 어떤 원리냐면, 다이오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발광 다이오드. 발광이 뭐야, 발광? 미친 겁니까? 빛이 나는 거. 그렇지, 빛이 나는 거. 발광. 우리 1단어 할 때도 발광성은 얘기했었잖아. 발광. 빛이 나는 건데, 이런 원리야. 자, 이렇게 붙였어요. P와 N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제 전류를 흘려준다고 합시다. 자, 이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회로를 두 개 한번 그려놓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될 때, 왜 그랬구나. 잠깐만. P와 N.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자, 지금 이쪽은 무슨 극? 긴 쪽이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잖아. 여긴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란 말이지. 그럼 지금 전자는 어디서 어디 이동해? 전자는 어디서 어디 이동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띠용띠용띠용 이동을 한다고 해봐. 전자는 이렇게 띠용띠용 이동해. 여기는 어디에 이동해? 이쪽으로 띠용띠용띠용 이동하지. 그치? 어? 그쵸? 배고파? 왜? 대체 왜? 대체 왜 배고파?
왜 배고플까? 저도 가시고 어?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자 아까 N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지? 자 봐봐 전자가 이쪽으로 와 전자 이쪽으로 오면 N형은 아까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N형에서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니까 그럼 아마 방향이 이쪽일 거야 그러면 전자가 일로 갑니다 전자가 일로 갈 때 아까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랬지?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가? 이쪽에 뭐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일 때 그럼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가? 플러스는 이쪽에서 일로 가죠 그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지. 비유를 들자면, 뭐야? 이런 거야. 자, 여기엔 지금 현재 양공이 있었어. 양공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뭐가 있었어? 아까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뭐라고 말할까 그랬다. 그러면 전자는 여기서 이리로 가겠지. 그쵸? 양공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가면 자연스럽게 양공이 이렇게 크로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동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전자는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오고 전자는 이쪽 안쪽으로 오고 그럴 때 양공은 이쪽으로 이제 쏠림이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면서 이렇게 크로스 될 거 아니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그러면 전류 흐르는데 이상 있어 없어? 전류 흐르는데 이상 있어요 없어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쪽 한번 보자. 이쪽은 어떻게 되나 보는 거야. 자 일단 이쪽으로 전자가 쌓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지금 뭐가 왔어? 지금 양공이 이렇게 와 있는 거지. 양공이 이렇게 와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기 P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지금 이쪽에 마이너스 성질을 띄고 있지. 이쪽에 마이너스 성질을 띄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가겠지. 양공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그쵸? 양공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일로 이렇게 가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양공에 여기 있는 양공이 일로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는 전자가 일로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양 옆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양 옆으로 벌어지면서 서로 만나 못 만나? 만나지 못하는 거지 만나지 못하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원리냐? 자, 전류의 흐름에 뭘 주는 거냐면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에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 LED 전구 보면 LED 전구는 뭐가 있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지. 해요. 그래서 다이오드 가능성을 가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가정용 전류 같은 경우는 교류 쓰잖아. 교류 쓰니까 전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가정용 전류는 전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파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이렇게 교차로를 왔다 갔다 하잖아. 교류제를 쓰니까. 근데 여기 이제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은 이쪽 플러스 방향만 가고 이땐 꺼지고 플러스 방향만 가고 꺼지고 플러스 방향 가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만 불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0과 1의 신호를 부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에만 반응해라 혹은 0에만 반응해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오드의 역할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두 개 붙였었잖아. 이번에 세 개를 붙입니다. 세 개를 붙여.
PNP 혹은 NPN으로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붙인 걸 뭐라고 하냐? 세 개. 세 개의 의미. 트리. 그래서 TRI. 이거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트랜스포머 아니고, 트랜스젠더 아니고,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미안해, 이상한 개그 쳐서. 자, 트랜지스터라고요, 트랜지스터. 그래서 PNP와 NPN인데,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냐면, 자, 이거 P 있고, N 있고, P 있고,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요런 식으로 써. PNP, 여기는 NPN. 이런 식으로 돌려요. 이런 식으로 돌릴 때. 자, 아까 이제 PNP 같은 경우에, PNP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뭘 주냐면, 아까 PN이 이거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NPN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줘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자,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요 방향 흐르고, 여기 어떻게 흘러?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전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 뺑글뺑글 돌 때, 그러면 요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쪽은? 요쪽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 안 흘러, 여기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여기서 안 흐르잖아. 안 흐르죠? 어? 아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서 계속 쌓이겠지.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전자가. 여기서 어디로 쌓이고? 여기서 쌓일 거 아니야. 쌓일 거 아니야. 그 쌓인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뭘 하냐면 증폭을 시켜줘, 증폭.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무슨 원리냐면 증폭 장치야, 증폭 장치. 증폭 장치. 뭘 증폭을 시키느냐? 여기 있는 전류를 증폭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 다 트랜지스터가 박혀있어.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전압을 키워줘. 전압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트랜지스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적은 전압을 가지고 고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의 역할이더라 라는 겁니다. 뭐 자세한 원리는 뭐 물리에 배울 수 있는데 뭐 우리는 굳이 그 자세한 건 필요 없으니까 시간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증폭 장치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스터를 그릴 때 이제 보통 이렇게 그려. 그래서 이제 베이스랑 커넥터랑 그다음 이미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터에서 계속 증폭 시켜가지고 넘겨주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증폭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요 트랜지스터를 한 1000개 한 100개, 1000개, 10000개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제 집적 회로라는 거, 집적 회로. 집적 회로. 모아놨다라는 거, 집적 회로. 집적 회로라는 게 있어, 집적 회로. 집적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냐, 다 모아준 거야. 집적 회로에다. 트랜지스터를 한 1000개 정도 모아서 집적 회로를 만들어내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연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직접 회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이오드라던가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구성을 하는 거지. 초딩 때 혹시 그 눈사랑 눈알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 만들어 봤어요? 그래, 세대가 달라. 납땜 해봤어, 납땜? 땜 납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뭘 해보셨어? 바느질을 해봤습니까? 바느질. 기술 과정에서 항상 하잖아. 난 납땜질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집적회로 제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그 눈사람 모양 있어. 여기다가 이제 이게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한 그림이었지. 이제 집적회로 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보면 되냐면 여러분 컴퓨터 뜯어가지고 메인보드를 한번 봐봐. 메인보드 보면은 이게 삼발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다리 이렇게 세 개 딱 박혀있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트랜지스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우리 여기 생긴 거 있어. 이건 저항이야. 저항이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보면은 뭐 이렇게 네모난 생각을 이렇게 돌려있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이게 다이오드야. 다양한 형태로 들어있어요. 트랜지스터는 보통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리를 세 개 달려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궁금하면 뜯어서 봐봐요. 컴퓨터 안 뜯더라도 뭐 여기서 라디오 있으면 라디오 뜯어봐도 돼. 이제 이런 것들 모두 모여있는 게 직접 회로이다. 마지막에 논리회로 하겠습니다. 논리회로. 논리회로라는 건데 여기는 어떤 신호가 들어갔을 때 0을 주느냐 2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리 연산을 하는 거지. 논리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AND 신호가 있고 AND 또는 OR 신호가 있고 NOR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NOT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 게이트에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연산값을 출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AND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출력값이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다 출력이 돼야 출력값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이제 AND에 들어가는 게 뭐 0과 1이 둘 다 필요하다. 0과 1이 둘 다 필요하다. 0 넣고 여기다가 이제 0만 넣으면 출력값이 안 나와. 1만 넣으면 안 나와. 0, 1을 동시에 넣으면 그땐 나와. 둘 다 안 넣으면 안 나와. 뭐 이런 게 AND. OR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출력값이 나오는 거야. 0이 들어와도 나오고 1 들어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0과 1을 통신해도 나오고 둘 다 안 넣으면 안 나오고 이런 게 이제 OR. 그 다음에 NOR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야. 반대 OR랑 반대로 보면 NOT 신호는 주면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게이트들을 넣어가지고 논리에 쓰는 거죠. 연산 작업을 하는 거. 이 연산 작업이 수천 개 수만 개 붙어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CPU가 이제 이런 원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풀다가 얘기하시고요.